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십시오.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코 조폭과 결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악성 음해에 대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 다른 데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체 없는 헛개비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마침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감추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명명백백히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의 유착이나 이권 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를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여전히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조폭과 권력의 유착 관계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연결고리를 원천 봉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희생당한 25살 청년의 한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희생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요. 이재명 지사님의 의견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자리여서 별도의 질의응답은 좀 양해해 주시면 따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